안녕하세요. 신박수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NXP와 프리스케일이 합병하여 첫 출발한 첫날에 기자님들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지난 3월 2일 NXP와 프리스케일 합병이 발표된 이후 9개월 동안 통합 작업이 진행되어 왔고 오늘 합병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NXP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사의 통합으로 NXP는 빅메모리 분야 세계 4위, 오토모티브 분야에서는 1위의 반도체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그 연결되고 또 모든 사물이 스마트화 보완화되는 이런 기술 트렌드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테크놀로지 트렌드가 NXP의 성장 기회를 확대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NXP는 커넥티비티, 모든 것이 연결되는 저쪽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싱, 그 다음에 시큐리티에 이르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반도체 회사로서 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성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물 스마트화를 보시면 2020년에 400억 이상의 지능형 기기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앞으로 시장이 아주 큽니다. 저쪽은 프리스케일, 이제 프리스케일 이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율은. 저쪽에 동전에 프리스케일이 갖고 있던 이쪽은 NXP 쪽입니다. 프리스케일은 통신 프로세스에서 1위입니다. RF 파워 트랜지스터도 1위였고요. 그 다음에 오토모티브 레이더는 1위고 오토모티브 세이프티 1위고 MCU는 2위였습니다. 근데 이쪽에 보면 NXP는 Secure Identification ID가 2위입니다. 세계에서. 그 다음에 카 엔터테인먼트 당연히 1위고요. In-Vehicle Networking, Secure Car Access, Smart Card MCU, Small Signal Discrete. 그 다음에 이거 두 회사를 합치게 되면 지금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2G로 아니 전부 다 그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가지고 고객에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이제 크게 확장되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예, 양사의 결합으로 NXP는 연 매출 100억 불이 넘는 규모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35개가 넘는 나라에 4만 5천 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게 되고요. 이 중에 엔지니어가 11,200명이 넘습니다. 또 한 9,000개가 넘는 특허 패밀리 같은 세계 4위의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되었습니다. NXP는 고성장 마켓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또 모든 것이 스마트해지는 테크놀로지의 트렌드가 가속하면서 고성장 분야인 Secure Connect 저 이게 거기서 보시면 왼쪽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Secure Connect Vehic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ADAS 그 다음에 카 엔터테인먼트, 인비에이컬 네트워킹, 시큐어 카 액세스, 시큐어 카 등 제품의 솔루션이 있고요. 가운데로 오게 되면은 엔드투엔드 시큐리티 프라이버시에 있는데 거기 가면 모바일 트랜잭션, 그 다음에 e-government, 그 다음에 스마트 금융카드, 사용인증, 인베드 시큐리티, 클라우드 및 인프라 시큐리티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끝으로 오게 되면 스마트 커넥티드 솔루션인데 여기는 둘로 나눴습니다. 소비자 부분하고 산업 부분을 나누는데요. 소비자 부분은 모바일 오디오, 그 다음에 고속 인터페이스, 스마트폰 RF, 개인 헬스 및 피트니스, 헬스케어가 되어 있고요.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 홈 및 빌딩, 앞으로 빌딩이 전부 앞으로 상당히 스마트화되는 그런 빌딩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M2M,
인더스트리 4.0, 그 다음에 진흥형 물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스마트 연결 솔루션이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홈, 그 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웨어러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커넥티드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점점 커질 것이고, NFP는 MCU, NFC 센서 같은 NFP 제품들이 이런 스마트 연결에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양사의 합병으로 NXP는 시큐어 스마트 솔루션을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다양하고 또 강력한 그런 시큐리티 테크놀로지를 보유한 NXP는 시큐리티에 관한 최고의 전문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큐리티의 전문성은 e-passport, 모바일 트랜잭션, 뱅킹 분야에서 마켓 리더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홈, 스마트 인더스트리,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 웨어러블,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을 보유하여 스마트 커넥티드 분야의 리더십을 확보했습니다. 시큐어 커넥티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NFP는 IoT의 강자가 될 것인가? IoT는 보안성과 역동성을 갖춘 네트워크가 요구되는데요. NFP는 엣지 노드에서 게이트웨이, 클라우드에 이르는 IoT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NFP는 완벽한 IoT 솔루션을 그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DSP, MCU, CPU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센서 패키지를 하게 되면은 지금 와이파이, 블루투스, 직비, 와이어리스, 인터커넥티, 파워,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전원관리, 파워 매니지먼트에 있어서는 Complete, Hardware, Software, Security Package, IoT, Module, 그 다음에 패키징 등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IoT 솔루션을 고객에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는 Time to Market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는 NXP의 고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보면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이게 갖고 있으니까 그 IoT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상당히 그 세계적으로 유일한 그런 업체로 구성하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오늘날 그 자동차 부분 기술 혁신의 90%는 결과적으로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전자장치에서 오는 현재 NXP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NXP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킹, 바디, 세이프티, 시큐어 카, 액세스, 에이다스, 시큐리티, 파워트레인, 샤시 등 분야에서 1위 혹은 리더십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토, 애널로그, RF 1위, 오토, MCU 1위, MEMS 센서가 1위입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앞으로 모든 자동차가 서로 연결되는 시큐어 커넥티드 카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봅니다.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NXP는 감지하는 부분 즉 센서, 생각하는 부분은 think, 구동하는 부분은 act에서 룰을 넘어 빅데이터에 이르기까지 시큐어 커넥티드 카를 위한 총체적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켓 리더로서의 그 위치를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저 그림에 보시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크루즈 컨트롤, 뭐 비상제동, 보험자 감지, 뭐 충돌 방지, 차선 이탈 경보, 교차 경보, 이렇게 쭉 주차 후방 충돌 뭐 이렇게 해서 어디 주변 보기 양쪽 사각지대 정도 갑니다. 네. NSP는 더 스마트한 세상, 더욱 똑똑한 세상을 위한 시큐어 커넥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We are creating secure connection for smart world. 이것이 NXP의 슬로건입니다. 새 출발하는 NXP는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했고 뛰어난 솔루션을 고객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XP는 고객의 성공을 돕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회사의 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이 있고 더 나아가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